안녕하세요. 소유진이라고 합니다. 누구야? 새로운 도우미 아가씨예요. 전화한테 그만뒀잖아요. 가서 일해요. 네. 어디서 저런 젊은 처자들이 왔냐? 행성 온 이후로 도우미 아줌마 씨가 말랐어요. 더구나 민혁이 저 지경인데 우리가 사람 가릴 여유도 없고. 그럼 저 병원 가요. 야, 같이 가자. 야, 천민수 보자. 안 돼, 안 돼. 지난번 병원처럼 또 난리 치시려고요? 안 그래. 그땐 그 의사놈이. 잠깐만요. 지금 민혁이 상태 절대 비밀이에요. 저런 애들한테도요. 회사에 알려지면 당장 대표이사부터 그만둬야 할 상황이라 먼저번 병원에도 다 나왔다고 하고 비밀 보장되는 병원으로 옮긴 거예요. 누가 뭐라고 그러냐. 나도 민혁이 한번. 나중에요. 경고 알려드렸잖아요. 그리고 집안에도 사람 하나 있어야지. 다들 병원 가 있으면 집은 누가 지켜요? 독수리 오영재가 지켜요? 뭐? 집 지키는 독수리가 다 있냐? 어디 있는데? 잘 가. 돈 여기. 감사합니다. 네. 너 잘 가. 다치겠다. 원래 가구랑 대화하는 사이였냐? 어. 20년 이상 쓰던 것도 많거든. 나무 이전 우리 아빠가 만든 거였고. 좋은 주인 만날 거니까 걱정하지 마. 돈도 벌었겠다. 오늘 저녁에 삼겹살 파티 콜? 분위기 파악이 안 되지? 마이너스 통장 갖고 나면 땡전 한 푼도 안 남거든? 돈 받으면 삼겹살 쏜다며. 요놈 이거 폐기부속. 그건 적금 얘기였지. 쫄딱 망해서 살림살이까지 다 판 사람 앞에서 지금 삼겹살 소리가 나와? 그래? 알았어. 더럽고 치사해서 나도 안 먹을 거삼. 겹살? 그래 먹자 먹어. 아무튼 약속은 약속이니까. 오늘은 좀 그렇고 내일 저녁에. 됐고 나도 자존심이란 게 있삼. 겹살? 그만해라 재미없다. 이게 저라고요? 네, 거울이잖아요. 어때요, 본인 얼굴? 마음에 들어요? 잘생겼어요? 네, 잘생겼어요, 엄청. 좋아요. 검사실에 가서 심리검사 몇 가지만 더 해볼게요. 네. 환자분, 이쪽으로 오세요. 네. 저 어떡하면 좋아요?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일종의 해리성 기억장애인데 좀 극단적인 경우죠. 이런 경우는 뇌의 특별한 이상보단 심리적 경우도 많아서 마음을 좀 더 편하게 가지면 서서히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아, 네. 게다가 환자가 현재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어서 좀 더 좋은 경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. 그래요? 네, 보셨잖아요. 본인 변하는 얼굴 보고 대개는 놀라거나 안 좋아하는데 환자는 자신이 잘생겼다고 생각하잖아요. 엄청 잘생겼다고. 아, 이런 분 거의 없거든요. 사실 잘생기긴 했잖아요. 엄청. 아, 그런가요? 네. 이거 이상한데? 병원을 갑자기 옮겼는데 어느 병원인지 비밀이고 병문안도 못 오게 하고 이거 분명히 뭔가 숨기는데. 먼저 병원에 알아보면 되잖아요. 나가기 전 이 상태가 어땠는지. 알아봤지? 근데 안 좋았다고 다 나왔다 그러더라고. 다 나왔으면 빨리 죽여야겠네. 넌 사람 죽이는 걸 그렇게 쉽게 말하냐? 실패하면 우리가 끝장나는데? 그럼 어떻게 이 등신아 USB 보면 끝장나는데? 다 나았다는 게 거짓말일 수도 있지 이 등신아. 진짜면 이 등신아. 다 나았다 하더라도 눈치 못 채고 가져간 건데 USB는 열어도 그 폴더는 안 볼 수도 있잖아 이 등신아. 그래 비둘기파 말대로 좀만 기다리자. 아싸 승리 1대 0! 어 그래 알았어 조심해.